청취자 여러분 반가워요. 저 공코예요. 딸기네 유튜브의 공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문화생활을 해보자 생각해서 여기 제가 사는 지역에서 경관이 좋기로 유명한 나름 이유 있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예울마루 전시관에 지금 가는 길인데요. 중간에 바다가 너무 멋진 거예요. 저희 제가 사는 곳 여수는 늘 바다와 함께 합니다. 보십시오. 그래도 볼 때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컷 다 찍고 이제 예울마루 전시관으로 고고! 자, GS 칼텍스 예울마루 어린이 미술전 숨은 그림 찾기. 지금 주관과 후원은 GS 칼텍스 예울마루에서 후원 중이고요. 2019년 4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관람할 수가 있네요. 참고로 여기 예울마루는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요.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입니다. GS 칼텍스 예울마루에서는 이런 어린이들의 시각을 통해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사고의 확장을 돕고자 숨은 그림 찾기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작품에 반응하는 행동을 통해 예술적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숨은 그림 찾기 전시회에 참여하는 12명의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하여 제시한 정답이 없는 문제들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미술이 난해하고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품을 접근하는 태도에 고착화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법, 정해진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 등을 알려주는 미술 교육의 현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술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은 도상 해석학, 당시 사회문화의 이해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 그지 탐구한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알려진 내용들은 그대로 교과서의 텍스트로 옮겨졌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수직적으로 작품을 이해시키려는 교육은 지속되어 왔죠.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품은 이것이다, 이러한 의미다 라는 관습적으로 정해진 해석의 전달보다는 제도권의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순수한 감각으로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신나서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너무 느낀 점이 많았어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은 작품을 보아도 참 느끼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오늘이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아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아, 참 그 독특한 개성들과 함께 많은 특색이 묻어나온 작품들을 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을 자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여수에 대한 모든 문화생활이라든지 아름다움, 여수에서 행해지는 여러가지 이벤트 등을 많이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다시 한번 또 이 장소를 찾아서 아이들과 함께 또 전시회를 보러 다시 한번 재방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